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짠! 신비 아파트 귀신 파티 스티커 색칠 놀이 봉인의 저주를 풀어라. 신비 아파트 스티커 색칠 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 스티커가 92개가 들어있대요. 오. 뒷면은 재밌겠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티커가 한 장, 두 장, 두 장이 들어있네요. 사름기의 가면 무도회, 구미호의 스노우 파티, 시드스의 사진 파티, 도원의 썸머 파티, 입질쟁이의 댄스 파티, 금비의 요요 파티, 네비로스의 풍선 파티, 봉인해제 완전체 등장, 분노의 외침, 살벌한 귀신의 추격, 매혹적인 귀신의 공격, 강림과 친구들의 반격, 귀신을 봉인하라, 주술사의 저주, 그리고 파티장을 벗어나라, 귀신의 집 탈출 성공! 끝! 귀신 파티 스티커 색칠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스티커를 두 장을 뜯어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와! 다양한 스티커들! 귀신 파티를 하기 전에 옆에 초대장이 있네요. 금지된 귀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싹한 귀신들의 파티를 즐길 준비됐나요? 입장 준비물은 오직 용기와 지혜입니다. 부디 즐겁게 그리고 무사히 파티를 마치길 바랍니다. 주의! 귀신의 집에 입장하면 몸이 작아지는 봉인의 저주에 걸린답니다. 충분히 각오를 다진 후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라고 써져있네요. 파티 제1막! 봉인의 저주를 풀어라! 귀신의 집으로 들어간 하리와 친구들은 봉인의 저주에 걸려 몸이 작아졌어요. 과연 친구들은 파티를 무사히 즐길 수 있을까요? 첫 페이지에는 사름귀의 가면 무도회! 위대한 도깨비 신비님은 예외지롱! 으앗! 몸집이 작아졌어! 사름귀가 가면 파티를 열었어요. 하리와 친구들을 멋지게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빨리 가면을 쓰지 않으면 내 저주에 홀리게 될걸? 나나나나나나! 하리와 친구들이 사름귀의 저주에 홀리지 않게 가면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신비의 가면, 그리고 미오니의 가면을 붙여주고. 어?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 아, 스티커를 다시 떼서 저기 눈 부분을 칼로 오린 다음에 다시 붙여줘야겠어요. 조심히 스티커를 떼주고. 얍! 짠! 눈을 뚫었어요. 오, 이제 딱 맞다. 다음 신비 스티커도 조심조심 떼어내준 다음에 짠! 뚫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스티커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신비 파란색으로 바지를 색칠해주고 입도 색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신비 몸통을 색칠을 해주면 멋진 가면을 쓴 신비 완성! 다음은 리온이 차례. 노란색으로 리온이 머리카락을 색칠을 해주고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옷과 눈동자를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색칠을 해주면 멋진 가면을 쓴 리온이 완성! 다음은 강림이 차례. 강림이가 쓴 가면 색깔은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준 다음에 검은색으로 무늬를 따라서 그려줘볼게요.
가면은 색칠을 다 했고 초록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준 다음에 검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색칠을 해주고 또 검은색으로 망토를 색칠을 해준 다음에 안쪽 부분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벨트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줬어요. 강님이 팔에 문신이 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줘봤어요. 되게 뭉툭하게 그려졌다. 회색으로 옷을 색칠해주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색칠을 해주면 멋진 가면을 쓴 강님이 완성! 다음은 9월이 차례 핑크색과 보라색으로 하리의 가면을 완성을 해줄게요. 가면 색칠 끝! 갈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갈색으로 하리의 머리카락도 색칠을 해줍니다. 열심히 열심히 색칠을 해줘요. 색칠하는 거 재밌다. 근데 계속 색칠하니까 팔이 조금 아프네요. 손이. 그리고 분홍색으로 옷도 색칠을 해주고 꼼꼼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파란색으로 바지를 색칠을 해준 다음에 마무리 피부까지 색칠을 해주면 예쁜 가면 쓴 9알이 완성! 다음은 구두리 차례. 구두리 가면 귀엽다. 주황색으로 전부 색칠을 해준 다음에 초록색으로 무늬를 그려줄게요. 근데 초록색인데 까맣게 보인다. 별로 티가 안 나네. 멋진 가면을 색칠을 다 했으니까 이제 구두리를 색칠을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색칠을 해준 다음에 초록색으로 옷 소매 부분을 색칠을 해주고 파란색으로 바지를 색칠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무리 피부를 색칠을 해주면 멋진 가면을 쓴 구두리 완성! 어때요? 하리와 친구들을 멋지게 색칠을 하고 가면도 색칠을 해줬어요. 이럴 수가! 다들 가면을 이렇게 빨리 쓰다니! 그렇다면 가면 파티를 시작합니다! 멋진 가면을 쓴 하리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저는 리오니가 좀 예쁘네요. 다음은 구미호의 스노우 파티! 얼음성에서 스노우 파티가 열렸어요. 얼음 상자에 담긴 친구들의 모습을 잘 보고 같은 모습이 되도록 꾸며주세요 라고 써져 있네요. 먼저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강님이한테는 얼음 퇴마검? 구두리는 털모자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리는 귀마개 머리띠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얼음 상자에 담긴 취생을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사인펜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색연필로 색칠을 해볼게요. 진한 파란색으로 취생의 연기를 색칠을 해줍니다. 다음은 구미호 핑크색으로 귀 안쪽을 색칠을 해주고 노란색으로 눈동자를 색칠하면 끝! 구미호는 진짜 간단하다. 마지막 우사첩까지 색칠을 해주면 얼음성 스노우 파티 꾸미기 끝! 취생 연기를 색연필로 색칠했더니 좀 덜 색칠된 것 같다, 그쵸? 사인펜으로 할 걸 그랬나? 다음 장은 시두스의 사진 파티! 시두스가 사진 파티를 열었어요. 귀신들의 사진을 예쁘게 색칠하고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한 귀신에게 베스트 포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귀신이 제일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귀여운 벨라. 참가번호 4번 저주받은 인형 벨라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벨라가 제일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벨라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벨라 색칠 끝!
베스트 포즈 스티커를 벨라한테 붙여주면 완성! 짠! 어때요? 다른 귀신들도 색칠을 하려고 했지만 다음 장에도 할 게 많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팔이 아파서 안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음 장은 도안의 썸머 파티! 도안이 해변에서 멋진 썸머 파티를 준비를 했대요. 파티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아이템 스티커를 붙이고 보기에서 어떤 아이템을 사용했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빈 곳에 스티커를 먼저 다 붙여준 다음에 하리하고 리오니가 색칠이 안 돼 있네요. 하리하고 리오니를 색칠을 해볼게요. 먼저 리오니! 이 책이 스티커 색칠놀이답게 스티커도 많고 색칠놀이도 할 게 많아요. 색칠놀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책 사가지고 색칠놀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은 조금 아프지만 리오니의 옷을 바닷가에 어울릴만한 색깔로 색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색칠을 해주면 리오니 색칠 완성! 다음은 하리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갈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 검은색으로 눈썹을 색칠을 해줍니다. 뭔가 표정이 왜 이렇게 화가 난 표정 같지? 그리고 옷도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갈색으로 머리카락도 색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색칠을 해주면 하리의 썸머 파티 준비 끝! 어때요? 도안은 어디 갔지? 도안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봐! 여기 도안 찾았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어떤 아이템을 사용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리고 선글라스, 튜브, 야자수 나무까지 하면 끝! 도안의 썸머 파티에 갈 준비를 끝낸 하리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금비 되게 귀엽다!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다음 장은 입질쟁이의 댄스 파티! 입질쟁이가 신나는 댄스 파티를 준비했대요. 즐겁게 춤추는 귀신 친구들을 멋지게 색칠해보세요. 저는 각기랑 금돼지랑 두벅신이 입질쟁이 중에서 두벅신이가 제일 신나게 춤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두벅신이를 색칠 한번 해볼게요. 두벅신이가 댄스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얼쑤 하는 포즈? 귀엽다 웃는게. 마지막으로 바지, 팬티를 색칠을 해주면 끝! 이거 참 신이 나는구나. 귀신들과 같이 댄스 파티라니 아주 좋아. 다른 귀신 색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장은 금비의 요요 파티! 귀여운 도깨비 금비가 요요 파티를 열었대요. 요요를 휘두르는 금비와 신비를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시간을 멈춰볼까? 흑수로 귀여운 금비를 먼저 색칠을 해준 다음은 옆에 있는 신비를 한번 색칠해볼게. 이 신비님의 현란한 요요 실력을 봐라! 깸! 내 요요 실력 때문에 색칠을 금방 끝냈다고. 요요도 색칠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 어? 벌써 파티 제1막 봉인의 저주를 풀어라가 끝이네. 파티 제1막 마지막 장은 네비로스의 풍선 파티. 네비로스가 파티를 준비하고 있대요. 귀신들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 빈 풍선에 그림을 그려 풍선을 멋지게 꾸며주세요. 스티커만 붙이고 빈 풍선에 그림 그리는 걸 깜빡하고 그림을 안 그렸어요. 이제는 파티 제2막 끝나지 않는 파티! 파티를 마친 하리와 친구들은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귀신들은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가 봐요. 오싹오싹 무서운 귀신들을 피해 도망가자! 봉인 해제의 완전체의 등장! 봉인의 저주를 풀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친구들을 색칠하기! 분노의 외침! 하리와 친구들을 쫓는 귀신들은 약이 바짝 올랐어요.
파괴의 손율 사름기와 탐욕의 대왕 바알 제붑 색칠하기 살벌한 귀신의 추격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어둠의 사신 양갱이와 영혼 없는 전사 각기의 색칠하기 매혹적인 귀신의 공격 매력적인 귀신 천년의 증오 송각시와 9개의 유혹 구미호 색칠하기 강님과 친구들의 반격 이제 귀신들에게 반격할 차례예요 강님과 친구들을 멋지게 색칠하기 더 이상은 봐주지 않겠어 미온이랑 이안 강님이 셋 다 너무 멋있다 멋진 모습으로 변한 친구들과 무섭게 쫓아오는 귀신들의 색칠놀이를 해야 되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는 띵까뽕 할게요 다음 장은 귀신을 봉인하라 강님과 리온이 귀신을 봉인하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색칠해서 귀신들을 카드에 봉인해볼까? 먼저 스티커를 붙여준 다음에 카드에 봉인된 귀신들을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할 거 억수로 많다 강님이가 봉인한 백이귀 벨라 인큐버스를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귀여운 벨라 지금 모습은 귀엽지 않은데 좀 무섭다 나는 오늘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거야 인큐버스를 색칠을 해주고요 옆에 있는 미온이가 봉인한 슬렌더맨 도한 혈안기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강님이랑 리온이가 봉인한 귀신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섭나요? 저는 손각시랑 인큐버스 무섭다 사랑꾼 도한을 색칠을 해주고 요아야 어둠 속의 붉은 시선 혈안기도 마지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오! 끝이 보인다! 이게 색칠하는 게 은근히 힘드네요 안 쉬고 계속 연달아서 해서 그런가 손이 좀 아프다 강님이가 봉인한 사릉기, 백이귀, 먼티코어, 시두스, 벨라, 인큐버스 그리고 리온이가 봉인한 슬렌더맨, 바알제붑, 손각시, 네비로스, 도한, 혈안기까지 다음 장은 주술사의 저주! 진짜가 나타났다! 주술에 걸리는 순간 넌 끝이다!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조정할 수 있는 귀신들이 등장했어요. 귀신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돼요. 도안이랑 진명도 다음에 해볼게요. 다음 장은 파티장을 벗어나라! 드디어 벗어나는 기가! 하리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착 지점까지 가려고 해요. 순서대로 아이템을 따라 미로 길을 통과해보세요. 고스트볼과 옷, 바지, 신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나봐요. 헷갈리지 않고 똑바로 찾아가 볼게요. 아싸! 도착했다! 드디어 파티장을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장! 귀신의 집 탈출 성공! 귀신의 집을 탈출한 친구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대요. 그림을 비교해보고 다른 그림 다섯 가지를 찾아보세요. 어? 여기 나무가 하나 없다. 요거 하나. 그리고 구두리. 구두리한테 고스트볼 없다. 둘. 그러고 보니까 하리 고스트볼도 없다. 요거 세 개. 금비. 금비 포즈가 다르고 네 개. 마지막은 오! 강님이 부자. 아싸! 다섯 개 다 찾았다! 저
저 근데 옆에 있는 정답 절대로 안 봤어요.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신 파티장 귀신의 집 탈출 성공! 후, 힘들었다. 아참, 다 하고 나니까 스티커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요 남은 스티커로 뭐 하지?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귀신 파티 스티커 색칠 놀이, 봉인의 저주를 풀어라는 끝이 났습니다. 요게 그냥 스티커 색칠 놀이가 아니고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색칠 놀이 책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진짜 뭔가 놀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색칠하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다 못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못한 색칠 놀이는 다음에 천천히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온나? 사랑한대.